직장인들이 몰려있는 구로. 구로에 가면 늘 아쉬웠던 생각, 오늘 뭐 먹지? 그런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줄 구로의 맛집. 미로와도 같은 길을 찾아가다 보면 여기도 포장, 저기서도 포장, 유난히 분주해 보이는 주방. 여기가 정말 타코 맛집 맞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멕시코 정통 음식 타코를 과감히 배달 음식으로 만들어 대박낸 이정석 주인장. 엄청 바쁘시네요, 지금. 네, 저희가 이제 포장이랑 배달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배달이 한참 많을 시간이라 할 일도 많고 작업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밀려드는 배달 맛집이 된 이 집만의 메뉴를 한번 살펴볼까요? 타코집인데 왜 타코 메뉴는 없고 화이타 메뉴만 있을까요? 아, 그 파이타랑 타코랑 다른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파이타는 메뉴 안에 모든 구성처럼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마음대로 담아서 타코를 만들어 먹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닙니다. 다양한 재료를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멕시코 정통 음식 파이타. 우리나라에 쌈밥이 있다면 멕시코엔 파이타가 있다. 한입 베어물면 천국의 맛이 열린다. 한입 크게 쌈 싸먹을 준비 되셨나요? 맛있는 타코를 만들기 위해 주방은 24시간 풀 가동 중. 파이타의 메인 재료, 고기와 새우의 불맛을 입히는 중인데요. 타코집인지 고깃집인지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네요. 저희 메뉴에 들어갈 고기가 붙고 있습니다. 아, 고기요? 네. 근데 고기 색깔 자세히 보니까 뭔가 네, 양념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저희가 미리 염지를 해놓은 고기입니다. 이 집 타코 맛을 책임질 주인공, 고기 등판. 이때 비장한 모습으로 수상한 재료를 들고 나타난 주인장. 이게 다 뭐래요? 아니, 지금 무슨 작업하시려고? 저희 시즈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코 맛을 좌우하는 시즈닝 하나에도 정성을 쏟는 주인장. 시즈닝 하나에 들어가는 재료만 무려 7가지라네요. 저희가 아무래도 멕시코 음식이다 보니까 시즈닝이 종류별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뭐 케이준 들어가고 양파, 피망, 파프리카, 마늘, 뭐 이거 종종 여러 가지 들어가고 있어요. 멕시코 음식답게 한국 요리에는 잘 쓰지 않는 다양한 양념이 들어가죠. 아무래도 멕시코 음식이긴 하지만 한국화를 저희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아주 배제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맛있는 타코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시즈닝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온 주인장. 이제 고기 염지할 차례입니다. 저희 올리브유랑 소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맛을 위해 올리브유와 소금만으로 밑간을 한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이제부터는 체력전. 간이 잘 배이게 수십 번 버무려줍니다. 이 작업을 매일 한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아무래도 저희가 고기도 그렇고 야채도 그렇고 최대한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귀찮더라도 작업은 매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돼지고기 양념은 좀 다른데요? 신선한 삼겹살에 직접 개발한 비법 소스를 투하하는 주인장.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기가 닭고기, 양고기, 소고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세 가지는 아무래도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소한의 간을 하는 거고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잡내가 좀 예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즈닝이나 이것저것 좀 많이 넣고 있습니다. 최상의 타코 맛을 위해 고기에 정성을 쏟는 주인장. 밑간이 다 된 고기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냉장고에서 보관되는데요. 꼭 거치는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냉장 제품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냉장 제품은 3일 이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지키려고 무조건 붙여놓고 있습니다. 재료 손질부터 관리까지 대충 하는 일이 없는 주인장. 신선하게 보관된 고기는 주문과 동시에 맛있는 타코 재료로 변신합니다. 고기 준비를 끝내자마자 양배추가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양배추를 다 쓰시는 건가요? 양배추를 저희가 야채를 기본적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양배추를 많이 썰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배추를 기본적으로 받으면 한 통에 3kg 정도 되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5통 분량은 하루 사용할 양입니다. 많은 양의 양배추를 언제 다 써나 하고 봤더니 양배추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다 보니 양배추 써는 기계까지 등판.
네, 저희가 원래는 수동기계를 사용했었는데 양배추 양이 많아지면서 수동기계로 하는 데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동기계를 구매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이타는 싸먹는 음식이다 보니 먹기 좋게 모든 재료를 잘게 다지는 주인장. 양이 보통 양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아요. 모자란다기보다는 이제 넉넉하게 드실 수 있고 좀 먹을 때도 부족하지 않고 기분 좋게 먹을 수 있게 만들려고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나가는 양이 절대 적진 않습니다. 이번엔 타코의 감칠맛을 더해줄 소스를 만들 차례. 이거는 저희 메인으로 들어가는 소스 중에 하나인데 살사 소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살사 소스는 멕시코 전통 음식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매콤한 소스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멕시코에서 드시는 살사 같은 경우는 좀 매콤한 맛이나 이런 거에 좀 강요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팔다 보니까 조금 이제 칠리를 배합을 해서 좀 더 단맛을 내고 거기에 이제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야채를 추가를 해서 넣는 겁니다. 저희 메뉴에 들어가는 소스인데 얘는 칠리 살사 소스, 과카몰리, 치폴레, 샤워크림입니다. 살사 소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약간 매콤하기도 하고 달달하기도 한 소스를 만든 거고 샤워크림은 말 그대로 상큼한 거. 근데 거기서 약간 매콤함을 원하시면 여기 치폴레 소스가 들어가고 과카몰리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가서 발라서 먹었을 때 음식의 풍미가 좀 살아나라고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 타코 맛의 비결은 바로 직접 만든다는 이 토르티아인데요. 주인장이 갑자기 토치를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메뉴에 들어가는 토르티아를 굽고 있는 건데 토르티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옥수수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밀가루가 비율이 더 크고요. 밀가루를 베이스로 하는 이유는 저희가 좀 더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주기 위해서 이제 토르티아를 굽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치로 굽는 이유는 팬에다 구우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배달 전문점이다 보니까 팬에다 굽게 되면 손님들이 드셨을 때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서 저희가 토치로 굽고 있습니다. 최상의 맛을 위해 배달이 들어오는 동시에 정성스럽게 만들어 포장하는 타코. 멕시코에 가지 않아도 타코를 먹을 수 있어서 좋고 넉넉한 양 덕분에 푸짐하게 타코를 즐길 수 있어서 좋고 이런 주인장의 진심을 알아봐준 손님들의 찐 리뷰 행진. 이미 가성비 맛집으로 소문났다고 하네요. 와! 목차 목차. 야, 고기 봐. 이게 뭐? 와, 새우 뭐야 이거? 대박. 타코를 영접한 먹방러들의 찐 리액션. 미쳤어, 미쳤어 진짜. 취향껏 골라 먹는 DIY 타코. 과연 그 맛은? 오. 토르티아도 부드럽고요. 고기도 너무 이렇게 비린 맛도 없고 너무 이렇게 싸서 먹다 보니까 멕시코인 것 같아요. 맨날 똑같이 한식에 중식에 양식에 이런 거 먹다가 이 타코 먹으니까 이거 뭔가 되게 신세계를 경험한 것 같고 꼭 한 번씩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이 맛에 반해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배달 행진. 배달원들의 집합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동네 배달원들은 다 여기로 모여드네요. 뿐만 아니라 늦은 시각에 직접 포장하러 온 손님들까지 밀려듭니다. 아, 네, 포장한 거 찾으러 왔는데. 여기가 포장 주문한 거 받으러 왔어요. 아, 포장 오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네 포장 주문했어요. 주변에 타코집도 별로 없고 좀 특별한 날에 먹고 싶어서 자 여기 왔어요. 배달 손님부터 포장 손님까지. 대박난 타코집의 매출이 궁금해졌는데요. 저희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5-6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장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매출은 급상승. 타코 장인 주인장의 목표가 있다는데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세권이라고 그런 것처럼 타세권이라고 해서 현재 지금 파이타 같은 메뉴 자체가 저희가 사실 생소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정말 많이 익숙해져서 타세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희는 번창해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멕시코의 타코 맛이 그리울 땐 고민 말고 타코. 홈파티나 손님들 대접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요리 타코. 주인장의 정성으로 배달되는 타코는 사랑입니다.